로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사실은 오늘 이 녹화를 안 할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참으로 이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강제 철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 단체방에 간략한 글을 올린 게 있죠. 조선을 개국할 때에 고려 때에 불교가 워낙 타락했으니까 정도전이 억불숙류 정책을 쓰죠. 그래서 불교가 다 산으로 쫓겨갔습니다. 억불숙류 정책을 쓴 정도전은 정말 방원이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성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계는 방원이에 의해서 함흥으로 스스로 갔겠지만은 쫓겨갔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복 동생들을 척살하잖아요. 하물며 사탄에 놓인 불교를 탄압하는데도 그 사탄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의 졸개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같은 사탄의 세계에서는 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조선 끝날 때까지 가족, 같은 성이죠 뭐, 같은.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런 비참한 역사가 조선시대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하물며 사탄의 졸개들을 박해할 때도 엄청난 비극이 그 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권력에 의해서 박살내는 것은 본인들인 자자선손 대대에 박살이 날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럼 빌라도가 그러죠. 나는 이 피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 빌라도도 겁을 먹었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피를 그들의 후손에게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육적으로는 잘 살죠. 육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을 당했잖아요. 세계에 흩어져서 600만 명이 살해당하고 나라 없이 1878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조사해보면 주위시들이 가장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받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받고 장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어요. 레위 신명기에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때는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건강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땐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수하고 자동적으로 건강하고 자동적으로 잘 살게 돼 있었어요.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상을 걸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때는 아담 하와에게는 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단어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래이래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자연도 잘 관리하고 이 세상도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연을 파괴하고 살아가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래 보면은 참 말씀에 기초한 나라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랬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 횡재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든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꼭 먹고 알 먹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낚시를 가보든지 뭐 이러면은 야, 참 이래서 자연이 잘 보호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고기도 보면은 딱 재놨어요. 거기 딱 그려놨어요. 무슨 고기는 몇 센치, 무슨 고기는 몇 센치 이하는 다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개도 그러고 조개도 그러고 뭐 어패류도 그러고 다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계속해서 이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연계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지 않고 지켜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연계도 잘 우룰창창하게 민둥산을 만들지 말고요. 가서 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 떼지 말고, 요즘은 한국도 그러지 않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농촌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 되면은, 농한기가 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요, 야, 뿌리도 캐가 옵니다. 뿌리조차. 그렇게 참 민둥산이었고 삭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림 녹화가 잘 돼가지고 참 우룰창창하죠. 그 산림 녹화가 잘 돼서 우룰창창해야
산소도 이렇게 충분히 배출되고 그러는 거죠. 또 일산화탄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나무가 알아서 처리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공연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러겠어요? 장수하는 것도 뭐 침대에 누워서 내가 누군지 세상 사람이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사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 주변의 자연을 잘 관리하면은 그 자연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단순히 뭐 새, 새끼하고 어미하고 취하지 마라 그것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와 관계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연과의 관계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의 실천에 옮겨 살아가면은, 물론 내 혼자 살아가면은 뭐 나, 저는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첫째는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고 자연계도 평화로울 것이고, 요즘 보세요. 요즘 따라 이 세계가 한때는 군축하다가 요즘 따라 이 군비 경쟁에 그냥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실험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쟁 연습이죠, 그게. 훈련을 할 때에 미사일 한 방을 쏘고 포를 때리고 그러면 그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이 평화라는 입장,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살아간다는 입장에서는 참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1편 1절에서 쭉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자는 어떤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더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회중에 악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인의 결과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라는 것은 꼭 내가 이웃을 해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것만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다 악인이에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건 악인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악인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악인이에요. 꼭 살인을 해야 악인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악인이지만은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씀 안에서 믿게 되면은 잘못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나는 뭐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안 풀리대. 제대로 믿었으면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내 아들 딸도 별론데 손자 손녀 잘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할아버지가 순교했다. 잘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중에 행하는 자,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적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도 지켜주시니까요. 또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 우리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다윗은요, 장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잡으러 다녔어요. 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밖에는 잡으려는 3,000명 군사와 사울이 있었고, 근데 잠들어서 나갔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는 일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디 하바드 나왔다 그랬어요? 물론 그때 하바드는 없었죠. 예일 프린스턴 나왔다 그랬어요? 서울대 나왔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옥스퍼드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왕이에요. 요셉은 어떠세요? 형들이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 역시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큰 고통을 많이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노예로도 뭐 그 최고 가장 총무로 있었고 옥에 가서도 그 총무로 있었으니까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그 정도 되면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든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형들에게 피해 본 것만 해도 충분한데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고 기대를 잔뜩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꿈꾸는 소식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겠어요? 13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미국 와서 면허, 운전면허 몇 번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몇 번 떨어졌다고. 우리는 정말 복받는 길을 우리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지금 9/11 이후에 그 코노윙고 댐이 크로스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친구 목사들이랑 거기 낚시하러 자주 갔었어요. 뭐 1년에 몇 번 갔죠. 그러면 자주 가는 편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마침 비가 오는데 낚시를 하면 거기도 제일 낫습니다. 무슨 고기는 80cm 이상은 못 잡, 이하는 못 잡게 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고기인데 어떤 거는 40cm, 어떤 거는 30cm, 20cm 이렇게 한데 그 보니까 메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기가 낚이는 대로 다 넣었어요. 통에.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거기 멜랜드까지 갔으니까 뭐 라이센스 안 사고 그냥 낚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 친구 목사가 저보고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멀리서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갔죠. 가니까 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면 구경하는데 그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거예요. 그 메기를 그때 여러 명이 잡기는 잡았는데 많이도 잡았어요. 180마리를 잡았어요. 180마리. 그중에 그들이 이거는 잡으면 안 된다는 작은 것이 거기 없어서 그냥 넣었는데 작은 것이 30몇 마리예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버릴래?
벌금을 낼래 그러더니 아이 버리겠다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절대 이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밑으로는 절대 안 잡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자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은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구를 우리가 보호하면은 지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파멸하려고 하면은 지구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억지로 뭐 이런 댐을 막기다든지 뭐 이렇게 포탄을 터뜨린다든지 지하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든 태풍이 불어오든 뭐 태풍은 그러지 않아도 오긴 하지만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처럼 노중에 나무에서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거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이 자연을 잘 관리할 때 자연도 우리 인간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가 또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린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서로가 참 도우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이 말씀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